저는 경북 도립 김천 노인 전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임종호입니다. 네, 경도 인지 장애는 그 동일 연령대의 사람에 비해서 인지 기능,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억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치매와 다른 점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지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16년에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상인들은 한 1년에 1% 정도 치매를 발병하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8에서 10% 정도로 약 한 10배 정도 그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실제로 은행 송금 금액이나 아파트 번호 키 등 숫자와 관련해서 전에 없던 실수가 생긴다. 또는 바둑이나 장기, 고스톱 등의 게임이나 일상적 취미 활동을 전처럼 하지 못한다. 최근의 일에 대해서 빨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 TV 드라마, 책에서 보고 읽은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집안일이나 업무 등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능력도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가족 생일이나 약 복용 등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을 깜빡 잊는다. 운전 중 실수가 많아지고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반 이상의 항목에서 좀 전에 비해서 좀 지장이 있다 느꼈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건망증이 스스로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좀 진행을 하면은 본인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잘 인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는 좀 더 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의 전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하는 기준은 전문의가 면담을 하고 진료를 했을 경우에 인지장애는 있지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큰 지장을 받고 있지 않다. 치매일 경우에는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고능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해서 자신의 실수를 느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격려를 해주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되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인지 기능 인지 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